네, 지금 저희가 컨셉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임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무를 완성을 해서 자연의 이런 자유로운 그런 컨셉으로 찍고 있습니다. 자켓을 찍으면서 소품도 활용을 했는데 저희가 복고도 살짝 한 스푼 정도? 아, 많이는 아니고 한 스푼 정도 이렇게 줄 이어폰도 끼고 여기서 에어팟을 끼지 않고 줄 이어폰을 네, 그런 감성으로 찍었습니다. 메이크업 봤는데 여기가 진짜 자연인 게 막 계속 닭 소리 나고 계속 동물들이 짖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오늘은 아주 새롭게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약간 여기 깨알 하트가 있고요. 손톱도 처음 붙여보는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오케이. 이야. 웃는 거 보면 진짜 웃게. 우리 진짜 아직 학생 같다. 우리 학생이야. 왜 이러는 학생이야. 귀여워. 네, 정면도 한번 볼게요. 우리 애기 같아. 힘드세요. 지금은 웃을 수 없어요. 지금은 임무를 이제 수행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상한 상태라 지금 웃음기를 싹 빼야 합니다. 비밀 임무는 사랑을 쟁취하라. 원스의 사랑을 쟁취하라. 제가 이번에 두 곡을 작사를 할 예정인데 하나는 완료를 했고 저희의 어릴 적을 회상하면서 구름이 몽실몽실 그런 그림이 떠오르는 곡인 것 같아요. 진짜 맑은 음료수를 한 잔 마시고 쓴 느낌? 커피나 콜라나 사이다 말고 약간 그냥 물 딱 그런 약간 순수한 느낌. 네, 두 번째 곡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만다 씨 제가 드디어 컴백을 합니다. 2022년 첫 컴백 8월에 하는데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와, 이거 춤 진짜 많이 돼. 우와. 다현은 당신의 눈에 빠져들어보세요. 우와. 제 생일 때 티티티 잘 되게 해달라고 케이크 촛불 불기 전에 제가 소원 빌었거든요. 티티티 아마 저희 그 트와이스 타임 투 트와이스인 줄 아실 거예요. 뭔가 스포라고 눈치챈 원스도 있을 텐데 스포 맞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4일간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는데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 앞머리 정리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앞머리 정리하기 최적의 안무인 것 같아. 앞머리 가면 돼. 와! 내가 이렇게.
트와이스 이어폰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 이 세팅을 하는 데까지 2시간 반이 걸렸던 5분 만에 끝이 났어요. 처음이에요. 어쨌든 저는 행동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암호를 이제 치는 그런 장면을 사랑했는데 뮤비에 어떻게 과연 사용이 될지 여러분 뮤비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 난 간다요! 네, 저는 이제 헤어 드라이기로 빠빠 하는 거고 언니는 이제 하이힐로 수신기 나연 언니는 네일 팁으로 총알을 이렇게 쏘는 그런 좀 코믹스러우면서도 저희는 되게 진지한 촬영을 했습니다. 내일이랑 내일 모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체신도 많고 이제 유닛도 있는데 네, 마지막 날까지 화이팅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 왔어요. 좋겠다. 잘 쉬다 왔어요? 네. 저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잘했어요. 일 끝이에요. 네, 저희 2일차 뮤비 촬영 날인데요. 2일차도 남은 촬영 열심히 찍고 우리 원스 분들이 좋아하실 만큼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단순한 걸 사랑한다란 말 그게 다야 난 고민 없이 듣기 원하지 이런 더 많이 냈는데 내가 더 많이 적는 우리도 데이트 한번 찍어보자. 또 있어 같이 된 거야? 에? 어디 가는 중? 어디 갔어요? 안 보여, 사라졌어요. 아, 저기 보시는 마치 원스와 트와이스의 사이. 그래서 저희 수록곡들도 그런 약간 저희의 관계? 그런 것들에 관한 노래가 있는데 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스랑 산옥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 너무 기대돼요.